안녕하십니까. 번개보다 빠른 오토바이 퀵 아저씨 김영태입니다. 어우, 정말 빠르신 멋있다. 분들 나오고 계십니다. 네. 목소리 김영태입니다. 올해 나이 55이고요.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복장이 좀 근무하시는 복장이시죠? 예. 마이크를 좀 대시고요. 네네네. 오늘도 SBS에 오토바이 타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멋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일부러 입으신 거 아닌가요? 아, 오늘은 새 거 사갖고 처음 입었어요. 어쩐지. 비슷한 옷은 입는데. 네, 바질바질해 보여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오셨어요? 오늘이요. 흑석동 중대병원이요. 그럼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몇 분 걸리셨어요? 그때 시간이 좀 밀리긴 해서 23, 24분? 일단은 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참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요. 걱정돼요. 저희가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물론 시간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늘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일할 때는요. 네. 생각 안 나는데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죠. 내가 내일 그렇게 또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거리 비례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분에 가시죠? 정말 한 빨리 가본 적 있다. 지금은 좀 안 하는데요. 지금은 안 하는데. 네. 네. 소시적에. 네, 실제로 이게 좀 믿기 어려울 텐데 네. 종로 현대사옥 있는 데서 여의도까지 네. 한 12, 13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종로에서 여의도까지요? 이 또 경찰 아직 딱지 끈을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갔죠 뭐. 신호만 받아도 20분. 그러니까 신호만 받아도 이 속에는 이제 신호 위반이 많이 의미가 들어있죠. 신호만 받아도 20분이에요. 종로 벗어나는 데만 해도 10분 이상 걸리니까. 아니 지금은 안 그러신 데잖아요. 김영태 씨입니다. 네. 그때 아마 신호등이 다 고장 나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여튼 저희들도 물론 저희들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그냥 아찔하기도 하고 너무 위험스럽지 않나 하는 걱정을 늘 하고 있거든요.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10년, 11년, 12년 그쯤 됐고요. 퀵 요금 많이 깎지 마세요. 요금이 싸지니까 네. 하나 더 가져가려고 무리하게 맞아요. 되니까.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것을 뭐 깎겠다가가 아니고 그냥 좀 취미 많이 의식 그냥 무의식적으로 좀 싸게 습관적으로 해주지. 습관적으로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뭐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이 퀵하고 대리운전비 같아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비는 진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는 가격 떨어지죠. 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끔가다 네. 사람은 안 타요. 사람 저 안 태웁니다. 왠지 말씀하시는 게 한두 번 태웠다 곤욕을 치르신 것 같아요. 뭐 태운 적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뭐 시간에 죽기는 수험생들을 네. 뭐 태운다든지 뭐 급한 진짜 급한 분들은 가끔 탈 수도 있잖아요. 탈 수밖에 없죠. 차로는 안 되죠. 예. 그동안 이렇게 그 퀵 서비스를 하는 동안 예. 뭐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던가 이런 거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지금 뭐 있었죠. 뭔가요? 아 지금 뭐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꺼리고 계신데 괜찮다. 지나간 일이에요. 네. 지나간 일이니까. 네. 폭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폭탄인지 그 비약을 한번 제가 배달한 적이 있어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빨리 이게 물건이 필요했던 어떤 상황. 보세요. 뭐 그렇게 긴급한 네. 당장 빨리 있어야 하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받으면 네. 돈 주고 퀵비 주는데 이 사람은 왜 들어오래요 커피숍으로. 예. 그 들어갔더니 앉아보래요. 앉았죠. 뭐 커피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앉았더니 그걸 막 뜯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가 있냐 뭐가 있냐 보는데 옆에서 이쪽에서 경찰 아저씨가 경찰관입니다. 그럼 탁 나오는 거야. 어머. 이제 그 우리가 근데 제가 뭐 모르고 비약을 한지 폭탄인지 모르고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한 번 오래요. 용산 경찰서가 또 조사 한 번 또 쓰고. 근데 뭐 어디선가 또 오라는 건데 귀찮아서 안 갔어요. 일당 주면 간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고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그거 그런 물건 배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연인데 그걸 단속하는 현장까지 갔다는 건 정말 우연이네요. 그러니까 김영태 씨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뭐예요? 그러면 예, 뭐 영양제예요. 이러면 그 어떻게 뜯어보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잘안 물어보죠. 들어오라고 그냥.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확인해야 되니까 응.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배달 사고가 났을 수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제가 해본 사람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배달시켜본 적은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네. 생각할 때. 그, 네. 예. 그래요. 지금 아까씨 말씀 중에서 우리 퀵서비스 비용 깎지 마세요 하셨는데 보통 거리 어느 뭐 기본 금액부터 있습니까? 어떻게 네, 뭐 예를 들어 여의도 같으면 지금 한 6천원 뭐 5천원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같은 예, 지역 안에서. 예. 이제 종로에서 강남 간다 그러면 10,000원. 그런데 이것이 20% 막 그 이하로 DC가 되니까 전엔 두 개 가져가면 20,000원이었는데 이제 세 개 가져가야 20,000원 되죠. 근데 또 이렇게 기사대에 수수료를 냅니다. 예. 이것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 개 가져가도 전부 다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 예. 운영해주는 회사에다 이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당. 예. 하루에 몇 건이나 하세요? 뭐 한 금액이 큰 거는 뭐 15,000원 이렇게 된 건 10건 정도. 10,000원 미만짜리 뭐 한 15건, 20건. 수수료는 보통 한 몇 퍼센트? 수수료가 좀 심각해요. 23%인데요. 그렇게 많이요? 그 네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이 그 업종인 거죠. 23. 이거 공정거래에서 좀 조사해 주셔야 돼 이거. 회사에서 그거 외에도 또 더 갖고 싶어 해요 업주들은.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네, 그건 점차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가끔 택시를 이용하면은요. 지금 길도 많이 막히고 택시도 굉장히 불황이라고 불경기라고 하는데 산악금은 계속 올라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유, 참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일단 좀 시간 한번 볼게요. 또 시간 되면은요. 또 우리가 퀵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참 여유가 있으신데 번개처럼 그렇게 빠르신. 근데 아까 이미 아까 그 발기부전 실효제 거고 이미 오늘 할 목숨 다 하셨어요. 오늘 이미 유영태 씨가 해줘야 될 웃음의 목숨 다 하셨었어요. 예. 그 실효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퀵 서비스로서 이제 그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낄 텐데 자부심은 어떤 게 있는 건지요? 아, 자부심이요? 뭐 자부심 좀 그런데 일단 많은 업주나 기사들에게 23%가 좀 아니어도 되겠다. 아마 제가 볼 때 규모의 경제가 네. 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그 서로 업주도 이해시키고 기사도 이해시켜서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겠다는 동의를 얻어내고 싶어요. 업주도 그렇겠구나. 그럼 낮아지겠구나. 기사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수료는 더 낮아지겠구나.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좀 얻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참 업주나 또 고객도 마찬가지고 같이 동의해 주시고. 근데 참 김영태 씨 말씀하신 거 쭉 들으니까 이 프로필 보면 예. 배운 게 많지 않다고 스스로 이렇게 많이 밝혀주셨는데 경제학과 나오신 분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재달을 많이 갔어요. 김삼일 PD가 신경 쓰여가지고 시사 프로에 한번 우리 출연해서 시사 프로에 도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도전자 우리 하나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퀵 기사들이 가면 사인 받아갖고 나중에 마일리지. 네. 예.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퀵 기사들이 내는 돈이에요. 그것만 없어져도 프로수가 23%에서 15% 툭 떨어질 텐데, 그 보통 10개당 하나 뭐 이런 거요? 한번 가면 1,000원씩 이거, 그거 그 사무실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회사에서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 기사 비용에 거의 99%가. 그러니까 이런 나쁜, 네. 아니, 그러면 뭐 비행기 타면 우리가 마일리지 받는데 그러면 조종사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공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말로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아직은 뭐 경쟁이니까 하겠지만 좋은 건 아니다. 아니 그럼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다람쥐. 시사 프로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김영태 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제 발이 되어준 오토바이를 집 앞에 주차시키면서 시계를 봅니다. 밤 10시 뭐 평균 퇴근 시간이네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언제나처럼 반가운 손님이라도 온양 저를 맞아줍니다. 매일. 난 발냄새가 거실에 뵐까봐 신속히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씻고 나면 늦은 저녁상이 차려져 있죠. 어떨 때는 상이 차려지는 동안에 잠시 허리를 펴려고 누웠다가 그대로 아침이 되기도 합니다. 땡땡 정확히 7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아침밥을 먹기 힘들어하는 제게 아내가 누룽지를 끓여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피어납니다. 지난밤 주차해둔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 이를 기다리는데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강남에 있는 회사원 아가씨네요. 부산에는 어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키를 두고 가셨어요. 기차역에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는 있는 중인데 큰일 났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어머니는 집에 가셔서 들어가실 수가 없죠. 집에 전설같이 아가씨 있는 곳으로 가서 열쇠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 손에 열쇠를 쥐어줬습니다. 몇 개의 일거리를 처리하고 나니 벌써 저녁이네요. 아, 오늘은 매상이 별론데. 그거 참 게으름 피운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 채 전화가 옵니다. 7시쯤 강남에서 마포로 배달이 가능하겠냐는 전화이네요. 당연히 오케이죠. 이분은 한 달에 두어 번 전화가 오는데 요금이 따뜻해서 좋습니다. 상도동 개 짖는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공덕 오거리에 사는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대요. 참, 오늘은 두 시간에 한다절 수입이 생긴 흐뭇한 저녁입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신나게 오토바이를 달립니다. 종종 이랬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언제쯤 오느냐고요. 집 앞에 오니 주방에 아내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나 봅니다. 여보 나왔어. 나의 인기척에 아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태진아 씨의 동반자입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듣고 싶어서 이 노래를 골랐는데요. 20여 년 전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서점에서 책을 읽고 고르는 중 몇 번 만났어요. 어찌나 이뻤던지. 커피 한 잔 마시자며 막무가내로 쫓아다녔죠.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나고 한 3년 지났을까요?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전 재산 다 잃었죠. 친구 집에 가서 생활했죠. 아내의 친정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삭수가 노란 놈하고 살지 말고 빨리 이혼하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끔찍도 않았습니다. 못난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옆에서 챙겨주었습니다. 지금도요, 저만 보면 뭘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죽는 날까지 영원한 나의 동반자입니다.